한마디로 질문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땡땡이다. 무엇이다. 질문하시는 하나님은 나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다. 관심이다. 관심이 없으시면 질문 안 하시겠죠. 왜냐하면 내 대답에 관심이 없으실 테니까. 저는 비슷한 대답인데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한편 제가 또 다른 것도 이렇게 고민해요, 제게는요. 하나님 질문이 언제나 제한테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이니까. 근데 결국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닐까. 어떻게 그렇게 네. 짜진 않았습니다. 네. 관심, 사랑. 네. 네. 질문하시는 하나님은 내게는 축복이다. 이렇게 저는 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 진솔하게 반응할 때마다 제 안에 한꺼풀 한꺼풀 연약함, 부족함, 실수, 실패, 실망한 것들 계속해서 벗겨내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여전히 뭐 양파 껍질 벗기듯이 계속 연약함, 부족함을 벗기면서 가고 있지만 그래서 그 질문하시는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사랑, 축복으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우리 올포원 가족들도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정리 어떻게, 오늘은 마주씨부터 드릴까요? 네. 질문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로 한마디로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제 삶의 그 길을 찾아주시는데, 내비게이션은 3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질문하신 하나님은 우회전 맞아? 하고 이렇게 한번더 생각을 해서 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내비게이션 같아요. 네. 질문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정답이다라고 이미 다 있으시니까 네. 한번 진짜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아, 되겠네요. 약한 네. 것 같은데. 네. 네, 사실 저도 사랑을 생각했는데요. 네. 질문하시는 하나님은 저에게 배려다. 저를 너무 네. 많이 배려하시면서 이렇게 좀 생각하게 다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라고 다시금 제 스스로한테 또 계속 질문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는 네, 하나님의 배려다. 네. 저는 큰일 났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달라졌어요. 관심이었는데 네. 관심하셔서 아, 그럼 사랑해야겠다 사랑하셨고 마지막 돌면서 배려해야겠다는 얘기를 해서 지금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네. 질문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한마디로 관심과 사랑과 배려이다. 종합해 주셨네요. 네.